예. 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이건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 이제 문제가 예, 나오면 이래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예. 이제 그림을 이래 그리는 게 이제 이래 주근이 흐트러 놓겠죠, 그죠? 흐트러 놓고 이걸 이래 안 주어집니다. 요거 구해보세요. 여기. 이런 모습. 기초부채 구해보세요. 자, 보세요.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일단은 여기에서 못 구하죠. 이걸 모르니까, 그죠? 이건 일단은 잠깐 보류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세요. 이거 구할 수 있잖아. 얼마죠? 50원. 이거 보세요. 구할 수 있죠, 그죠? 120원. 자, 이 이익과 이 자본과 이 자본 사이에 무슨, 우리 상호관계 있잖아. 그죠? 뭐죠? 시작.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은 이익이다. 그럼 120원에서 얼마를 빼니까 50원 나왔다. 이걸 뭐 산수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120원에서 얼마를 빼니까 50원이더라. 그럼 요거 요래 좀 빼면 되잖아. 요 70원이구나. 그죠? 70원. 그럼 요거 70원이라면 이거 얼마인지 아시겠죠? 그죠? 얼마? 40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정답 40원. 이렇게. 이게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렵게, 좀 더 어렵게 낼 때는, 이제 뭐 가장 어렵게 낸다면 뭐가 나오나 이러면은, 이 사이에, 요 사이에, 즉, 이 기간 중에 이 자본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가. 그걸 우리가 증자라 이랍니다. 증자. 요걸 또 자본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 자본금 감소를 우리가 감자라 이랍니다. 감자, 증자, 감자 이런 말 씁니다. 우리가 내 돈 70원 가지고 시작했다가, 그죠? 이걸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잖아, 그죠? 그죠? 또 감소시킬 수도 있겠죠, 그죠? 내 돈을. 더 추가 출자도 할 수 있고, 또 은에서 뺄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증자, 감자가 더 나와요. 자, 만약에, 그러면은, 증자가 30원이다. 감자가 10원이다, 그죠? 자. 이렇게 시험 문제 주어졌다.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이런 모양이, 요거 구해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증자는 더하는 겁니까? 빼는 겁니까? 그죠? 더하는 거죠. 감자는 빼는 거죠. 이건 알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일단은 이거는 모른다. 그죠? 자, 이거는 일단 알겠네. 얼마? 50원이다. 요거 알겠네. 그죠? 120원. 이건 알 수 있잖아. 요것도 알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이겁니다. 요 정자와 감자는, 잘 들으세요. 요 정자와 감자는 여기에서 정자, 감자가 아니고, 여기서 정자, 감자잖아. 그죠? 얼마에서 더하고 뺀 게 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쉽게 풀 수 있나 이러면은, 요걸 몽땅 요렇게 열어내서, 요렇게. 120원에서 요 네모를 빼면은 요거다 이거죠. 응? 알겠죠? 그죠? 다시. 요 기말자본 120원에서 요 네모를 빼면 요거 나온다, 그죠? 기초자본, 요게 기초자본이니까. 그럼 요 네모를 구할 수 있잖아. 120원에서 요 네모를 빼면 50원이니까 요 네모는 얼마? 70원이잖아. 그죠? 이해하시겠죠? 120원 요거 빼면 요거 나오잖아. 그럼 이제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에서 30원 더하고 10원 빼니까 요거 나왔잖아. 결과적으로
얼마에서 20원 더하니까 70원이네. 얼마에서 20원 더하니까 70원이네. 요거 얼마? 50원. 그죠? 요게 50원이다. 그럼 요거는, 요거는 기간 중에 있으니까. 요 기초 1월 1일 현재는 자본이 50원이고 자산이 100원이 요 얼마? 50원이냐. 그죠, 그죠? 끝. 이렇게 답을 보아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네. 숫자를 한번 바꿔볼까요? 아예. 다른 숫자로. 이렇게, 그죠? 네. 자, 보세요. 이제 숫자로 한번 바꿔버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자산이 예를 들어서 500원이다. 응? 부채는 170원이다. 아, 저 170원 아니고. 이거는 이제 모른다. 부채 관한 거 문제 제일 많이 나와요. 예. 이것도 물론 모른다. 그죠? 그리고 이 자산은, 예, 900원이다. 부채가 350원이다. 이렇게 할게요. 총 수익은 750원이다. 비용은 400원이다. 아, 450원이다. 이래 주어졌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 숫자 좀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자, 이 경우에 기초부채 구해보세요. 문제가 기초부채 구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고 보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럼 일단 이거는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얼마? 300원이고. 이것도 구할 수 있죠? 얼마죠? 550원. 뭐 숫자가 좀 커도, 근데 여러분들은 참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 계산기. 그래서 한 손바닥만한 계산기죠, 그죠? 계산기. 앞으로 제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항상 여러분 수업 이제 제한테 강의 들을 때는 준비물 요 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게 첫째 뭐냐면 계산기 있어야 됩니다. 요거 두 가지. 예. 뭐 볼펜은 당연하고, 뭐 볼펜도 되고 그냥 그 뭐 사포도 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뭐 예, 필기 도구 있으면 되니까. 계산기하고 연습장, 연습장은 뭐 아무거나 연습장 관계 없습니다. 계산기 있어야 됩니다. 예, 이제 앞으로 저하고 이 회계 원리를 이제 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보면은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가 요즘 또 시험의 경향이 거의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거의 한 75% 이상 계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 문제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저는 앞에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면은, 그 하면서 제가 풀 때 여러분들도 같이, 저하고 같이 푸셔야 돼요. 자꾸 이래 두드려보시고. 여기 또 숙달이 좀 돼야 되니까. 아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암산은 안 됩니다. 암산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니까. 이제 지금은 제가 이거 간단히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493,200원, 이제 넣어요. 빼기 135,000. 이거 암산을 하면 시간 걸리잖아, 그죠? 또는 뭐,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뭐, 약간 숫자가, 이거 넣으면 이거 계산, 이거 혼자 하려고 하면 너무 시간 많이 걸리잖아, 그죠? 계산기를 하면 간단합니다. 나누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앞으로 하는 게 전부 이겁니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인데, 뭐, 수학이 아닙니다. 뭐, 옛날에 우리가 이제 뭐,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게 있죠. 그죠? 미분, 적분, 뭐, 인수분해, 뭐, 인티그랄, 뭐, 시그마,
리미터 이런 그 수학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말하면 산수입니다. 산수.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인데 주로 이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계산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 있죠. 세무지 공무원이나 뭐 관세지 공무원 시험 이런 데는 계산기를 못 가져다 갑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걸 갖다가 직접 뭐 이렇게 곱하기 203회가 예? 3구 27, 3사 12, 14,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놔야 되죠. 그죠? 예. 공무원 시험은 계산이 못 들어가요. 못 가져다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은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시험장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산기를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연습을 저와 같이 하셔야 돼요. 공부하시면서 항상 연습을 따로 또 남아서 따로 복습하는 것도 나중 문제고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하나하나.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꼭 준비하세요. 계산기하고 연습장하고. 그래서 딱 풀어보시고 나서 이제 핵심되는 거는 또 별도 이런 메모지 하나에다가 또 기록해 놓으시면은 그 다음에 또 공부하기에 또 편하시잖아. 그죠? 우리 이제 과정이 이렇습니다. 이제 이 기본, 기본서 과정 하고 나면은 이제 또 문제풀이 할 겁니다. 문제 위주로 문제풀이도 해드리고 또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 있죠. 그동안 기출 문제를 갖다 또 분석해서 또 여러분들 그 중복되는 거 빼버리고 또 풀이해드릴 거고 또 예상 모의고사, 모의고사도 매월 모의고사를 봅니다. 동형 모의고사 해서 시험하고 실전하고 똑같이 보면은 점수 처음에 점수 안 오겠죠. 그죠? 아무튼 뭐 하여튼 시험을 보고 보다 또한 시험 임박에서는 시험이랑 똑같이 계속 또 반복해서 또 시험 보도록 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풀어보고 또 해설하고 정답도 체크해보고 내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또 체크해보시고 또 시험장에 이래 가시면은 공부하던 그대로 나옵니다. 숫자만 바뀌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포함된다. 요거 좀 준비하시고 자 보세요. 이제 자 요것도 풀었고 요것도 풀었죠. 그죠? 그럼 이제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남은 얘기잖아요.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을 이익인데 요 자본의 정자와 감자가 있으니까 요걸 묶자. 그죠? 요렇게 묶어가지고 이 550원에서 동그라미를 빼니까 요거 나왔다. 그죠? 550원에서 요 동그라미 네모를 빼니까 300원 나왔다. 네모는 얼마일까요? 250원이겠네요. 그죠? 250원. 자, 그럼 이제 요거 찾아봅시다. 얼마에서 150원을 더하니까 더하고 빼니까 그죠? 얼마에서 150 더하니까 요거 나왔다. 요거 얼마? 100원이네요. 그럼 요거는 자동적으로 얼마? 400원. 그죠? 요래 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관련된 문제는 뭐 어떤 문제 다 풀 수 있겠죠. 그죠? 이제 연습은 또 제가 해드릴 겁니다. 해드리도록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원리를 아시겠죠. 그죠? 이 원리를 한 번 더 이제 정리하고 이제 다음에 넘어갈게요. 보세요. 자, 한 번 더 이제. 자, 시작. 기초자산 마이너스 기초부채는 기초자본. 또 기말자산 마이너스 기말부채는 기말자본.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의 순이. 그리고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도 순이익이다. 정자와 감자, 정자는 더하고 감자는 뺀다. 아시겠죠? 요게 회계 원리다. 그럼 요걸 가지고 작성하는 게 뭐냐? 대차대조표. 정말에서 재무상태표를 합니다. 그죠? 기초 재무상태표고 요게 뭐가 될까요? 기말 재무상태표. 요게 뭐가 될까요?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 요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에 넘어가면은 다음에 뭐가 되죠? 기초 재무상태표. 그죠? 여기에다가 손익계산, 수익과 비용을 더하고 빼면 뭐가 되고 기말에 또 재무상태표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매년 흘러갑니다. 그러면은 요 금액이 계속 남아서 계속 넘어가죠. 그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 계정 자산 부채 자본에 속하는 걸 우리는 연구 계정이다 또는 실제 계정이라 하는 거고 요거는 안 넘어가죠. 그죠? 1년 수입 비용에서 끝나버립니다. 요 관련 계정을 우리가 명목상 계정이다 임시 계정이라 하기도 합니다.
다시 자산부채 자본을 뭐라 부르고? 실제계정. 실질계정. 알겠죠? 실제계정, 실질계정이라 하기도 하고 요걸 뭐라 하냐? 명목계정, 임시계정이라 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자산부채 자본 수입 비용 있죠, 그죠? 요걸 조금 더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죠? 바로 뭐냐 하면은 자산이잖아, 그죠? 자산. 자산. 또,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다, 그죠? 예. 그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걸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자산이 뭐냐 하는 거, 자산이라는 거는 재산이다, 그죠? 재산. 자산은 결국은 부채와 자본을 합한 건데, 그 재산이라는 게 뭐냐? 쉽게 생각하세요. 내 재산이 어떤 거냐? 내 재산. 우리가 우리 집에 가지고 있는 우리 재산이 뭐가 있을까요? 그죠? 자, 첫째 여러분들 쉽게 뭐죠? 그렇죠. 현금. 또 예금. 또 뭐 있죠? 주식. 그죠? 현금, 예금, 주식 있잖아. 우리 집에. 응? 또 돈 빌려주는 것도 내 재산이죠. 대여금. 엄 가지고 있다? 받으러 엄. 돈 안 받았다? 미수금. 물급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 상품. 건물. 토지. 뭐, 등등. 그죠? 이게 내 재산입니다. 이거 외에도 많겠죠? 그죠? 예. 그냥, 이렇다 하는 거 아세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 자산에는 뭐냐? 결국은 자산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그죠? 아, 제가 요걸 그냥 쭉 열거해 버렸는데 조금 구분할게요. 다시 적어 드릴게요. 이래 해도 됩니다만은, 다시 좀 여러분들 알기 쉽도록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산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그죠? 소유. 그게 뭐죠? 현금, 예금, 주식, 상품, 건물, 토지, 뭐 이런 거. 소유. 그 자산이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받을 권리가 있는 거. 권리. 이게 바로 대여금.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 엄을 받았다, 받으러. 그죠? 아직 안 받았다, 미수금. 아, 이런 거, 권리. 그 소유와 권리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와 받을 권리가다, 그죠? 예, 권리. 이걸 우리가, 내 소유, 갖고 있는 거. 앞으로 받을 권리. 예. 묶어서 자살합니다. 아시겠죠? 이건 부채가 뭐냐? 부채는 빚. 갚아야 할, 요거 반대죠. 의무. 그죠? 의무다, 의무. 요거 반대. 대여금 반대 뭐죠? 빌려줬다. 빌려왔다, 뭐죠? 대차익금. 요거 반대 뭘까요? 그죠? 외상 매입금. 외상으로 샀다, 그죠? 외상 매입금. 요거 반대 뭘까요? 지급음. 요거 반대 뭐죠? 그렇죠? 미지급금. 등등. 부채다. 아셨죠? 그럼 자본은 뭐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자본이다. 뭐 뺀 거. 자본. 그래서 자본이라는 거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다, 그죠? 그걸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총자산이다 부르기도 합니다. 잘 안 씁니다만 하면 총자산. 그 이건 또 무슨 자산? 순자산이라 하기도 한다. 어. 이게 자기 자본이죠. 내 돈. 내 돈. 요거 네 돈. 내 돈이다. 그죠? 자기 자본. 알겠죠? 그죠? 자기 자본이다. 이게 자본입니다. 수익이 뭐냐? 벌어들인 돈. 무금 팔았던 모아서 벌어들인 돈. 이거는 뭐 벌어들이기 위해서 뭐 한 돈? 그죠? 지출한 돈. 그럼 벌어들인 돈은 어떻게 있느냐? 우리 자 기업에서 우리 기업을 잠깐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기업이 있잖아. 그죠? 기업에 보면은 물건 판매 회사가 있습니다. 판매회사. 반대로 또 물건 파는 회사 아니고도 제조회사 있죠. 그죠? 만드는 회사. 그죠? 물건을 만들지도 않고 팔지도 않았는데 요 머리만 쓰는 회사이죠. 머리만 쓰는 회사. 서비스. 그죠? 용역회사. 예. 용역회사. 요즘 이게 또 가끔 봤잖아. 그죠? 그죠? 자, 그동안,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삼성전자 하면 뭐 굴지 우리나라 뭐 대기업 아닙니까? 그죠? 요즘 자본금이 또 누가 더 많다 그러죠? 자산 뭐, 그 왜, 일, 뭐 카카오잖아요. 카카오. 뭐 이범수 씨가, 예. 뭐 네이버. 그죠? 뭐 이런 거잖아. 서비스. 그죠? 요즘은, 예. 이쪽에. 아무튼, 뭐, 물론 이것도 이제 뭐, 팔기는 팝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구분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물건, 직접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물건이 있죠. 판매회사, 물건을 만드는 회사, 이 테레비라든지, 그죠? 이런 에어컨이라든지 만드는 회사, 용역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다. 그래서 이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와 용역회사, 이쪽 회계를 말하면은 우리는 재무회계라 부르고, 이쪽에 만드는 회사를 원가회계라 이랍니다. 원가. 알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재무회계다, 원가회계다, 이걸 우리가 묶어서 회계원리라 부릅니다. 요 부분에서 우리가 재무회계다, 원가회계인데, 여기에서 시험에 요 부분에서 80%가 나오고, 요게 20%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회계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에, 어느 기업에나 모두 공통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회사는 무슨 회사죠? 판매회사잖아. 물건 팔아야 되니까. 그죠? 물건 팔았다. 그럼 그게 뭐죠? 매출액이죠. 매출액. 이게 수익이잖아. 물건 팔았는 그 금액이 수익이잖아. 매출액.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수익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 매출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계에서 매출액이라 하기도 하지만 매출, 그냥 매출이 많이 써요. 매출, 매출. 매출 얼마? 매출액 얼마? 또는 매출 얼마? 이래버립니다. 예. 그럼 여기에 비교되는 게 뭘까요?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원가 얼마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뭐죠? 원가, 매출 원가를 합니다. 아, 이게 비용의 대표구나. 근데 여러분들 이제 시작을 요건 알겠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매출액이 수익이든가 또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매출이 수익의 대표입니다. 그죠? 대표 주자. 알겠죠? 그죠? 예, 주자가.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이제 재무회계거든요. 이걸 묶어서 우리가 재무회계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얘는 매출이 대표다. 그죠? 매출에. 예. 자, 그 다음에 이런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럼 뭐죠? 수수료 받잖아. 얘네도 수수료 있구나. 그죠? 수수료. 또 돈 빌려주고 금융기관 같은데 이자 받잖아. 이자 수익. 은행. 그죠?
집세, 임대료 등등. 아, 이런 거구나. 이게 수익 계정입니다. 아, 매출액, 수수료 수익, 이자 수익, 임대료 수익이다, 그죠? 임대료, 그냥 임대료 하기도 하고, 임대료 수익을 하기도 하고. 비용. 우리가 물건 팔기 위해서 비용은 매출과 물건, 만약에 천 원짜리 팔기 위해서 원가 뭐 500원짜리 한 사왔다, 그죠?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죠? 무언가 올 때 뭐가 들어가죠? 운임 들어가죠? 운반비. 운임이라 하기도 하고, 뭐, 운반비라 하기도 하고, 운임. 또, 직원들 뭐 줘야 되죠? 급여 줘야죠, 급료. 급료, 또 급여. 가져가 또 보관해야 되잖아, 보관료. 그리고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죠? 뭐, 기타, 잡비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전화요금, 뭐, 통신비라든가, 뭐, 등등등등 많이 들어가죠. 비용은 개념이 많습니다. 이 계정들이 우리는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계정 과목은 이거 외에도 많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나열 했습니다. 요 정도는 조금 머릿속 기억하세요. 암기를 하란 말이 아니고, 제가 만약에 매출액 하면 요거는 수익에 속하는 거다. 대응 하면은 자산이다. 직업 하면은 부채다. 금료 하면은 비용이다. 요 정도 구분하시라 이겁니다. 요 정도 계정 가지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알겠죠? 이걸 뭐 자산은 현금, 예금, 주식, 상품 이렇게 암기하지 마시고, 암기 안 해도 됩니다. 암기하면 더 좋고. 암기 안 하셔도 되고, 그래, 요, 몇 번 읽어보시라 이거죠, 그죠? 읽어보시고, 요 정도는 좀 구분하세요. 차입금 하거들랑, 아, 부채계정이다. 보관료 하거들랑, 비용이다. 임대로 하면은 요거는 수익이다. 임차로 하면은 비용이다. 이런 식으로, 정도. 이거 외에 계정도 앞으로 나오는 것, 나올 때마다 이거는 비용계정이다. 수익이 내가 구분해 드릴 겁니다. 제가. 예, 그때 자꾸 좀 반복하세요. 알겠죠? 이런 계정들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계정들이 있는데, 우리 교재 순서가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 그럼 공부를 뭘 할까요? 공부하는 게 뭘까요? 이제 알겠죠, 그죠? 자산에 들어가면 이거 공부합니다. 이거. 현금이 뭐고? 현금이지 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현금은 아닌데, 현금으로 처리하는 거. 예를 들어서 수표 같은 거. 수표는 내가 당장 현금은 하고 구분되잖아, 그죠? 그렇지만 은행에 가져가면은 현금화 할 수 있죠. 바꿀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현금 처리하자, 이런 겁니다. 장부상에. 장부를 간소하기 위해서 그런 걸 알아봐야 되죠, 그죠? 요 예금에 대해서 어떤 건지. 주식, 상품, 건물, 토지. 이런 대여금 무슨 말인지, 그죠? 알아보고, 부채 오면 이것도 알아보면 이런 거 알아보고, 뭐 자본 알아보고, 수익에 가서 이 계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비용에 가서 이 계정 이해하고, 나면은 딱 끝나버리죠, 그죠? 회계 원리 과정이, 공부가.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에서 또 뭐 한다 그랬죠? 그렇죠. 뭐 회계 변경, 그죠? 또 뭐 오류 수정.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요 자산 부채 자본을 가지고 작성하는 표를 뭐라 하더라? 그렇죠. 재무 상태표. 요거 뭐죠? 그렇죠. 손익 계산서. 그죠? 요걸 영어로 뭐라 한다? BS. 요거는 뭐라 하고? PL. 요걸 뭐라 부른다? 재무제표.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둘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보세요. 요게 대한 내용을 하더라. 요거요. 자본 변동표. 요거. 현금 흐름표. 요 네 가지를 재무제표라 합니다. 재무제표. 아시겠죠, 그죠? 아하. 우리가 작성하는 표가 바로 재무제표다. 그 재무제표가 뭐냐? 보세요. 경영자가
경영자, 전문 경영인이 주인한테, 주인. 주식회사의 주인 누굴까요? 그죠. 주주. 응? 주인한테, 전문 경영인이 주인한테 1년 동안 맡아서 경영했잖아. 수탁. 책임. 회사를 맡아서 경영했잖아. 그죠? 그 경영한 복을 해야 되잖아. 1년 지나고 나서. 그걸 뭐랍니까? 주주총회를 하는 겁니다. 그죠? 경영자가 주주한테 보고합니다. 보고. 뭘 통해서? 주주총회 때. 보고하는 그 양식을 뭐라 하느냐? 재무제표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대차대조표. 즉,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게 이거다. 다시 이러세요. 보세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알겠죠? 그럼 이제 하고 나면은 여기까지가 무슨 회계? 예, 재무회계다. 그죠? 재산에 대한 업무다. 이래 보세요. 쉽게. 여기에다가 뭐 한다 그랬습니까? 아까. 그죠? 예, 원가 계산하는 거. 그걸 우리가 원가 회계다. 이렇게. 원가. 요걸 재무회계를 하는 겁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우리가 재무회계다. 이래 부르고. 원가 계산하는 거 원가 회계인데. 이 재무회계에서 시험 몇 프로? 80%. 여기서 몇 프로? 20%. 총 몇 문제인데? 40문제인데. 그럼 여기 몇 문제? 32문제. 여기 몇 문제? 8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똑같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재무회계에서 32문제, 원가에서 8문제가 계속 나왔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거는 뭐 과락 없습니다. 여기서 몇 점이 합격이죠? 60점 이상이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회계에서 적어도 몇 점 모아야 된다? 예, 80점 이상. 따야 됩니다. 알겠죠? 회계 원리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10점은 민법에 보태주고 또 10점은 시설에 보태주는 겁니다. 알겠죠? 회계에서 몇 점 따고 8점에 따서. 예. 네. 그래서 우리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우리 시험은 무슨 식? 객관식이다. 주관식이 아니고 무슨 식이다? 객관식입니다. 알겠죠? 오지선다형입니다. 근데 오지를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계산 문제 답은 하나밖에 없는데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산만 바로 풀어버리면 정답이 뭐 10만이 되든 100만이 되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거 뭐 고르고 할 게 없습니다. 이론 문제는 그게 선택이 필요하지만 계산 문제는 맞나 틀리나 문제지. 이 오직하는 자체가 의미가 필요 없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결국은 계산 문제는 주관식은 마찬가지입니다. 답 계산해야 답이 나오는데. 그죠? 예. 선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그냥 완전히 그건 그죠? 예. 찍기지. 예. 이렇게 여기 회계 원리 구정이다. 그럼 이제 아시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제가 요 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지금. 오늘은 우리가 이제, 첫 시간이잖아, 그죠? 첫날이니까, 첫날에 이제 하니까, 제가 전체 전반적으로 좀 해드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교재, 이 교재 있죠? 이 교재를 가지고, 예. 여러분들 교재 이걸 하나씩 좀 구입하셔야 됩니다. 없는 분들은. 이걸 교재를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그 문제도 풀고, 이제 교재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제 풀이해 나갈 겁니다. 해설, 이제, 강의도 해드리고, 오늘은 뭐 책 없어도 되죠, 그죠?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우리가. 공부할 걸 제가 해드릴 겁니다, 하나하나.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정리해드릴 거니까 잠깐 쉬어다 또 하겠습니다. 예.